오늘 1부 예배 때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의 아멘 신앙, 공의로 오신 예수님께 아멘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또 누군가의 성경 공부를 참석하고 또 찬양을 집회 같은데 참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예배 때 통로로 쓰임 받았던 설교자들이나 또 찬양 인도자들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인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이 예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누군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예배를 받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또 특별히 우리 1부 예배 때는 우리 대안이들께 목자님들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성경부를 하거나 주님의 집을 인도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할 때 평소에 내 신앙과 내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런데 내 입술을 통하여 막 놀라운 주의 지혜가 막 선포되어지고 뭐 생각지도 못했던 성경 구절들이 막 생각나가지고 막 나오지고 또 예전에 들었던 목사님 설교가 막 인용되어지면서 막 건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본인 스스로 놀라면서 와, 자기의 얘기 가운데 자기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푼수 같은 일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한 번씩은 경험해 봐야 됩니다. 한 번씩이 뭐겠습니까? 자주 경험하면 더 좋은 일이겠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우리 이제 남대원 가사님이 이제 다니엘 마을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를 제가 알려주다가, 제가 10년 전이죠. 2015년도에 제가 중고등부를 섬겼을 때 그때 제가 남겨놨던 설교문을 최근에 봤어요. 그 제가 컴퓨터 파일에 이렇게 탁 정리를 해놨는데 평소에 잘 살피지 않다가 이제 우리 남도영 가사님 좀 사역에 도움이 되시고자 쭉 보는데, 야, 제가 1년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한 마흔 몇 번을 쭉 설교를 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 원고를 딱 봤더니 이 A4G 12포인트로 최소 8페이지, 많은 것은 12페이지, 14페이지를 매주 꽉 적은 그 설교 원고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읽다가, 야, 누가 썼나? 누가 썼나?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막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또 설교 제목을 보면서, 야, 어떤 설교 제목은 이런 게 있었어요. 기독교는 석세스가 아니라 서비스라고. 야, 10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 제목인데, 10년 전에 제가 적었던 설교 원문인데, 설교 본문인데, 그 원고를 쭉 보면서, 야, 제가 은혜가 되면서 아멘 아멘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이 설교는 물론 그 설교를 지금 보면 그때처럼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설교 저는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고 준비하는 모습도 많이 바뀌었는데 부족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내용들 중에서 쭉 읽어내려면서, 야, 이거는 진짜 인간 이상함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라는 인격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속에서 아멘이 터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건면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내가 한 얘기 가운데 여러분이 아멘이 된다, 은혜가 된다, 여러분 그 말인즉 그거는 인간 아무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이라는 그 인격체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열심을 주시고 그런 열정을 주시는 이가 원래 평소에 내 성향상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내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평소에도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내가 내 모습을 보더라도 내가 내 말을 듣더라도 아멘이 계속 터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부터 제가 이제 아멘을 가지고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아멘 신앙이라고 해서 이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온 말인데 구약 성경 때는 구약 시대 때는 원래 이것이 예배 때 쓰였던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그 쓰임새가 더 넓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이 아멘이라는 글자가 총 28번이 나오는데 이 아멘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배 가운데서 성도들을 축복할 때 아멘을 많이 사용하고 또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때 아멘을 사용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아멘은 좀 쓰임새가 다르다고 제가 이제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좀 말씀을 나눴어요. 사도 요한의 이 아멘은 사도 요한이 썼던 이 성경 다섯 권 중에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에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요한 계시록에만 총 9번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천상에서 예배를 드려질 때에 천사들과 생물들이 아멘을 한 게 4번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당신을 친히 소개하실 때에 아멘이시오라는 게 한 번이 나오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직접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아멘한 것이 4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 가운데서 필요할 때 아멘을 사용하는데 근데 사도 요한의 아멘은 뭐냐면 자기의 신앙 고백 가운데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가 아멘을 사용하고 또 예배 때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들은 사도 바울 가운데서 이 인용되기보다도 사도 요한의 신앙이 지금까지 계속 흘러와서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어떤 말씀을 듣거나 내 신앙 고백 가운데 아멘으로 쓰여지는 것 그 최초의 유래자가 누구인가 사도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처음에 아멘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그 앞부분의 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신가? 신실한 증인이 되시고 죽음에서 다시금 부활하신 분이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이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도 깨뜨리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 능력으로 우리를 그냥 마구잡이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는가?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더불어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고 주의 나라 삼고 제사장 삼은 그 놀라운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함도 은혜이고 우리들 가운데 직분을 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도 요한이 아멘 그렇게 고백으로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다시금 이 사도 요한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외치는데 이제는 어떤 신앙 고백으로 외치는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먼저 또 소개하는 겁니다. 어떤 네 가지 소개하는가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사람들도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었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곡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인즉 사도 요한은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환상 가운데 적어 내려갈 건데 적어 내려가기 전부터도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재림 신앙이었어요. 종말론적 신앙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달리 가장 오랫동안 살다가 이 주님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젊은 나이에 순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도 요한 역시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뭐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 모든 사람들의 눈이 주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제자들, 신자들만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주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고 알려줘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신했던 핍박했던 사람들도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을 그저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하나님이 예비한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그때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그때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 보내신다는 메시아고 이 땅에 창조주고 재림주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 그때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다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늦은 후회 가운데 곡하면서 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분명히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글귀를 적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글귀를 적었는지 여러분 혹시 그 마음이 전해지시나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마음이 벅차고 감격스러운 가운데서 아멘을 던지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이 아멘도 습관화되어버린 분들이 계시잖아요. 들은 메시지 가운데, 선포된 메시지 가운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아멘 아멘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그런 가운데 아멘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뱃속 깊은 데서부터 동의되어지고 구구절절 마음에 느껴지는 것 가운데서 아멘을 감격스러운 가운데 던지는 것입니다.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고백 가운데 아멘을 지금 던질까요? 그것은 사도 요한의 삶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나이가 10대였습니다. 다른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형이었던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붙여줬던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뭐였냐면 바로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보아노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원래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성격은 어떤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우레의 아들, 번개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남을 잘 품지 못하는 뾰족한 성격이었고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불같은지 다른 사람 얘기 가운데 귀담아 듣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틀린 거 있으면 틀린 거 바로 지적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책망하고 정죄했던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을 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엘리야처럼 불을 던져주셔서 이 마을이 다 불살라지도록 주님이 심판해달라고. 그 정도로 이 마음이 급하고 불같았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요한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그가 원래 살았던 모습은 불겁고 급하고 정말 우레의 아들처럼 이 남들을 품지 못하는 그런 뾰족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요한이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요한의 또 다른 이제 별명이 생기게 되죠. 이제 그 별명이 뭡니까? 이제는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원래 우레의 아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주의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요한의 이제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요한을 바라보면서 계획하셨던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사랑의 사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그가 썼던 이 서신서들이나 복음서를 보면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복음에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50번 이상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면서 주님 나라 가운데 일찍 들어가는데, 근데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일찍 죽지는 않았지만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제 노년이 됐을 때까지도 계속 이제 단위에 쓰거나 예배 자리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면 이제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그를 부축해 주는 거예요. 부축을 받고 단위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노년의 모습으로, 할아버지 모습으로, 이제 음성은 이제 다 쉬어 있는 그 모습으로 어떤 메시지를 외치는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다른 큰 설명 없이
반환으로 내려가셨다는 것. 또한 전해지는 전승에 하면 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이 사도 요한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를 처형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팔팔 끊는 기름 속에 사도 요한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안 죽은 거예요. 팔팔 끊는 그 기름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피부가 녹고 살이 찢어지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목숨은 살아있는데 근데 그의 피부와 그의 모습 어떤 겁니까? 다 녹아내려져가지고 정말 몰골이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 나이가 거의 90세가 되었을 때 반모섬까지 유배 와서 섰던 성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마 먼저 순교한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빨리 나도 주의 복음 증가하다가 주님 나라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는 아직까지 죽지를 못한 거예요. 사도 요한을.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아마 그런 결단이 섰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촌수를 누리면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복음 증거한 이 메시지 가운데 여전히 더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언정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셔서 정당하셔서 내 삶을 바라보시고 내 모든 사역을 갚아주시고 내가 언제든가 주님 만났을 때에 모든 것을 합당하게 다시금 만들어주시리가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는 믿음이 사도 요한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반드시 오실 것이고 모든 사람이 우리 예수님 바라보실 것이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바라보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는 모두가 곡하며 울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요한의 어떠한 고백인가?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정하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사역과 삶 가운데 억울함이 많이 있고 핍박이 있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언정 내가 증거하는 이 메시지가 틀린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지금 사도 요한은 아멘. 아멘 던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소개했던 예수님은 은혜의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두 번째로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인가? 공의로우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믿다 보면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벅찬 마음으로 이 구원의 감격을 나 홀로 가지는 것은 이거는 합당하지 못한 일이다. 예수님 모르는 내 가족들, 예수님 모르는 내 식구들, 내 친구들 가운데 이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근데 돌아오는 반응은 어땠습니까? 냉담이고 어떨 때는 조롱이고 냉소일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답답한 마음 가지고 억울한 마음 가지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 때 홀로 외롭고 고독할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여러분이 그렇게 힘겨운 가운데서도 억울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증거했을 때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공로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복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참 많이 있는데 혹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한 것은 과연 몇 번이나 있는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혹시 주변으로부터 시름소리 듣고 배척을 당한 것은 언제인지 우리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공의로우신 예수님께 아멘이 터지려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런 억울함을 한번 당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만 아시는 또한 나만 아는 그런 고독 가운데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진짜 이 예수님께 아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셔서 갚아주시고 언젠가는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 저도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 당한 것이 언제였든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억울했던 적이 언제였던지.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처음 대학교 때 예수님 믿었을 때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성도님들한테 대접받고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인데 환영을 많이 받았지만, 오히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 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을 당한 적은 언제가 있는지 생각해 봤는데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 삶과 내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께는 아멘이 되는데, 공의로우신 예수님, 정당하신 예수님, 갚아주시는 예수님께 내가 진짜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고 있는가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은혜를 누리고 환영을 받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좋은 것들은 많이 누리지만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고독을 느낀 적은 내가 최근에 언제 갔었는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수님께 아멘하고 계십니까? 그 여러분 삶을 알아주셔서 좋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께는 모두가 아멘이 되시겠지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다 천국 갈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이 사도 요한처럼 90세, 100세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그때까지도 타협지 아니하고 포기지 아니하고 그저 평안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허락한 이 사명 정말 끝까지 완수하고,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다고 할지언정 내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조롱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고독 가운데도 내가 주님 증거하며 주님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예수님 믿고 계신가요? 지금 그런 예수님께 아멘 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예수님이시자 또한 공의로우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 예수님의 공의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 그 복음대로 살아갈 때만이 그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아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인하여 우리가 덕본 것은 많이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덕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와 아무아무게 구원시켜놨더니, 아무아무게 은혜를 부어놨더니 내가 너 때문에 참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참 내 마음이 너무나 흐뭇하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철든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공의로우신 예수님께 아멘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